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팔자놀이라는 전래놀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놀이는 전래놀이로 규칙이 간단하여 아이들이 배워서 할수 있는 활동입니다. 간단한 태그형 게임으로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적합한 활동입니다. 팔자 모양으로 된 경기장에서 술래가 도망자를 쫓아다니는 활동입니다. 팔자놀이의 준비물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모습입니다. S자로 경기장을 그리는데 끊어진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놀이를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한명 뽑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자가 됩니다. 술래는 도망자 반대편에서 시작이라고 외치고 도망자를 잡으러 다닙니다. 술래는 팔자로 된 길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도망자는 점프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술래는 근데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결국 술래는 도망자를 잡으러 반대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도망자는 이어지지 않는 길을 건널 수 있지만 술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술래에게 잡히면 당연히 술래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활동 영상을 보겠습니다.